근데 혹시 6번부터 보면 되는 거야? 맞지? 여러분들 벌써부터 PTSD 같은 게 생기면 안 돼? 어떤 PTSD? 가우스. 가우스 PTSD 같은 거 있으면 안 돼? 절대값은 벌써 생긴 애들 있을 거야. 그거 못 고쳐. 절대값만 나오면 악! 하는 애들 있는데 그럼 안 돼요. 가우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봅시다. 보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K로 갈 때. K로 갈 때 좋아. 그 다음 가우스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X. 네. 가우스 EX. 그래서 분자를 처리할 때 좀 실수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이때 0이 아닌 K, 정수 K. 왜 0이 아니라 그랬어? 분모가. 그래. K가 만약에 그냥 0이 돼버리면 분모도 0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 알겠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상수 알파에 대해서 K 더하기 알파 값을 구해라. 그 다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우스 X라는 거는 정말 간단하고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X의 뭐를 얘기하는? 정수. 정수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알겠어? 이 이미지가 강하게 꽂혀야 가우스 뚫고 나갈 때 좀 쉬워.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 안에 사실 두 개의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 뭐냐면 일단 얘네가 알파가 된다는 말은 그치! 수렴한다! 수렴한다! 맞아? 그리고 또 어디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이러고 있는 거야. 두 가지 말이 들어있는 거라고 사실상. 그럼 수렴한다는 건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가우스나 절대값 있지? 네. 가우스나 절대값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에 대해서 다른 값이 나올 확률이 높아. 정수 근처에서. 왜냐면은 3보다 조금 크면 정수 부분 얼마고? 3이고 3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순간 정수 부분 얼마니까. 이니까 가우스란 절대값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맞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다 이용해주면 오케이. 얘가 수렴한다는 말은 즉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얘기니까 좌극한일 때랑 우극한일 때 각각 나눠서 계산한 게 같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쵸?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여기 가우스 여기 처리 잘해야 된다니? 얘들아 K가 지금 정수라고 준 거야. 문제가 정수 알겠지? 그럼 가우스 X 있지? 가우스 X 얘가 뭐로 나와? K보다 조금 작아. K보다 조금 작은 애의 정수 부분 얼마? K-3. 좋아. 그 다음 여러분들 여전히 얘는 그냥 K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가 되네? K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야! 가우스 EX랑 이 가우스 X를 헷갈리는 애들이 가끔 있어. 야 분자를 이렇게 하면 되냐? 오케이. 두 배니까 2K-2 이러면 되냐? 아니잖아. 가우스 EX잖아. 이 가우스 X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X에다가 K를 대입하긴 대입할 건데 그럼 대입하면 여기가 일단 뭐가 돼? 2K가 되죠. 근데 K보다 조금 작은 애 넣었지. 그럼 K보다 조금 작으면 여기는 2K보다 조금 작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들아 2K보다 조금 작은 애의 정수 부분 얼마야? 2K-1 1인 거야. 1. 알겠어? 신나가지고 그냥 두 배 하면 안 돼. 너무 신난 거야. 그럼 여기도 네 가우스 여기는 이제 쉽지? 그치? 왜냐면 K보다 조금 큰 거 집어넣으면은 가우스 X가 K가 되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2K보다 조금 커. 여전히 정수 부분 얼마? 2K. 좋아. 여기서 K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하죠. 최대한 정리해주는 게 좋지. 안 그럼 차수 너무 올라가니까. 됐어? 그래서 뭐 하면 돼 이제? 얘랑 얘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럼 그냥 이거 뭐 해주면 돼? 얘는 곱해서 이쪽으로 올려주고 K 플러스 2는 여기다 곱해서 올려주면 되는 거 맞지? 정리를 하자. 곱해 올려주면 어떻게 돼? 얘랑 곱하면? K 제곱에다가 얼마지? 2K 빼기니까 더해 K인가? 나 마이너스 1은 얘 여기다 곱해서 두 배 해주면 되죠? 2K 제곱 얼마지 여기가?
마이너스 K인가? 두 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2K? 그냥 더하기 1? 두 배 했으니까 더하기 2인가? 그쵸? 그럼 어떻게 돼? 3K는 3, K는 얼마? 1? 그럼 1 넣어서 검산해볼까? 1 넣으면은 1 나오고 1 넣으면 괜찮네? 그쵸? 그리고 여기 1 넣었을 때 뭐 나오니까? 1 나오니까 알파도 얼마?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래서 문제는 알파 K 더하라 했으니까 2가 정답이네. 57번 천재 52번 아니 못 봤어 이거를. 52번도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네. 그 극한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박혀있으면은,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근처? 극한이 약간 그 근처로 보내는 느낌이야 원래. 그 근처 그 수학에서는 약간 근처를 약간 네이버우드라고 하잖아. 알고 있니? 그 이웃사촌 이게 아니라 수학에서 네이버우드 근처라고 하는데 아무튼 보자 보자.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있지? 이 친구랑 y는 누구? t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대. 교점의 개수를 ft 맞죠? 그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건데 첫 번째, 아 교점의 개수 구하는 문제니까 이 문제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고? 그치, 그래프로 가져가고. 교점의 개수 문제는 그냥 100% 그래프야 그냥. 그리고 ft라는 말 자체가 말 그대로 t에 대한 함수란 얘기지. 그쵸. 너무 당연한 건데 y는 t에서 2t가 2t잖아. 뭔 소리야? t의 위치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ft라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언어로 다 보이면 돼 수학할 때.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 리미트 t가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눈이 안 좋구나. t가 0 플러스가 0 플러스일 때 ft 이게 지금 알파고 맞죠? 또 리미트 t가 누구일 때야? 1 플러스야? 이걸 뭐 베타라고 했니? 아무튼 이거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못 그려서 못 풀면 도망갈 거야. 나 이제 내 책임 아니면 도망갈. 이거는 이제 알죠 여러분들. 1마 1 그늘로 가는 2차 함수인데 절대값 빵 씌우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지 일단. 됐죠? 그리고 가운데가 여기가 어디야? x가 0. 0일 때지. 여기가 원래 0,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여기가 0, 1이 되는, 그쵸? 사실 뭐 미리 안 구해도 상관없는데 생각을 해봐봐. y는 t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수함수지. y는 t, 상수함수. 그쵸? 교점의 개수 관련해서는 특이점이 몇 번? 여기 두 개일 때 있고 가다가 언제일 때가 생기고 세 개일 때, 때. 조금 더 내려가면 뭐 네 개일 때가 있고 또 몇 개일 수가 있는 두 개 또는 없는 경우도 있는 거 맞지? 이 특이점들을 우리가 확인해주면 된다. 물론 나중에 수학 2 배우면은 이런 막 보물이 생기는 곳을 뭐 극대, 뭐 극소 이런 표현들 배울 거야. 알겠어?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럼 얘 t가 0 플러스일 때 맞지? 그럼 y는 t를 그릴 거거든? y는 t? y는 t? 근데 t가 이렇게 y는 t 그렸을 때 0보다 조금 커? 아니 0보다 조금 작아? 커야죠. 조금 커! 그러면 조금 크게 그려! 교점 몇 개? 4개. 4개. 그 얘도 똑같죠 이제? t가 1 플러스니까 여기가 딱 1일 때거든? 딱 1? 1보다 조금 위에다 그리면 몇 개 나와 교점? 2개 나온다. 그치. 근데 얘는 그래프 이용해주는 것도 그래프 이용해주는 건데 그 극한의 개념 자체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비교적 풀기는 쉽다. 근데 이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거 방향도 못 잡으면 안 돼. 쌤한테 수업 안 들은 거야 연태그로. 교점의 개수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그래프야. 방향은 알겠어. 좋아요. 나 여기 전멸한 페이지가 나왔군요.
아 근데 진짜 방학 때 애들아 아 진짜 칼을 갈았다 내가 진짜 다 죽었어 저희가요? 어 너희 진짜 다 1등급 맞고 싶잖아 솔직히 어? 근데 우리 반 애들에게 고마운 건 뭐 등급을 떠나서 3등급 이하로 나와도 망한 것 같고 어? 3등급 나와도 망한 것 같고 2등급 나와도 만족 안 하고 이러는 건 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항상 여러분들 만족하지 말고 좀 이렇게 알겠지? 진취적으로 좀 나아가려고 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고2 애들이 되게 고마운 거야 걔네가 원래 성적 그냥 한 3등급만 맞았으면 좋겠다 원래 이런 애들이 많은데 애들이 성적이 많이 올라줘서 하.. 진짜 내가 하고 만나 우리 반은 안 쉬어 안 쉬어 장가 안 가 안 가 어. 너네만 딱 대학 보내고 그 다음 생각해볼게 선생님 그러면서 선생님 근데 책임진다는 말을 진짜 잘 안 쓰는데 우리 학년은 책임질 거야 우리 학년은 진짜 해보자 여러분들 57번 한번 봅시다 57번 보면은 우리 잠깐 연습했었는데 합성함수 극한 나왔다 맞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하나씩 하자 처음에 준 극한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 플러스로 갈 때 g, f, x 얘기하고 있고 gx는 좋네 그냥 처음부터 gx는 x-2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준 거야 맞지? 하나씩 하시면 돼요 얘부터 속함수가 먼저 계산되는 거 맞지? x를 0 플러스 즉 우극한으로 보내라는 얘기야 0 우극한 fx 그래프 준 거야 그래프 쳐다봐 0 플러스 0으로 가긴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어디로 가? 점점 0으로 가까워지는 거 맞지? 근데 희승이 말이 맞아 합성함수 극한할 때는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지금 네모친 애가 fx 즉 우리한테 준 그래프 상에서는 y값 얘기하는 거지 fx가 y값 얘가 이 극한을 계산할 때나 y값인 거고 g 입장에서는 들어온 누구? x값처럼 행동하는 거잖아 그러게 얘를 그냥 0 이러면 안 된다고 0보다 조금 큰지 0보다 조금 작은지 진짜 그냥 0인지 구분해 줘야 돼 맞아? 근데 fx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0 우극한만 봐봐 이렇게 다가가는 거 맞죠? 그치? fx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0보다 조금 위에 있지? 네. 위에서 아래로 가다 보니까 0보다 조금 위에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다? 0? 플러스라고 말해주는 게 맞는 거야 0 플러스 오케이? 물론 지금 이 문제 이거 풀 때는 0 플러스를 넣나 0을 넣나 어쨌건 간에 얼마나 똑같아 4로 똑같아 하지만 알고 풀어야 된다고 그치? 그 다음 한 번 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 플러스로 갈 때 g, fx 맞죠? 그럼 fx 1 플러스로 보내면 어디로 가? 1로 가긴 가는데 x값이 1로 다가가는데 오른쪽에서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어디에 도착해? 마이너스 1로 도착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 조금 작아! 조금 커! 좋아 얘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알겠어? 하지만 g가 그냥 다항함수잖아 이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걸 넣나 마이너스 1을 넣나 어쨌건 얼마로 똑같아 그럼 똑같죠 그치? 다음 더해서 정답은 13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58번 가면 갈수록 이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 이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58번 보면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 x 플러스 1 그쵸? 일단 이거 먼저 계산할까? 얘들아 여기다가 x가 지금 0 마이너스로 가지 0 마이너스라는 거는 0보다 조금 작은 애거든? 야 그럼 결과적으로 0보다 조금 작은 애 넣으면은 얘는 어디로 가? 1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아지지 0보다 조금 작은 걸 넣었으니까
그럼 1보다 조금 작은 거, 그러니까 F, 1로 가긴 가는데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F 1-라고 표현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내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이거는 이거랑 지금 같다라고 생각해줘. 알겠지? 이렇게 F 안에다가 직접적으로 1 마이너스 이런 건 없어. 수학적으로 이런 거 없는 거야. 내가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쓴 거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1로 갈 때 좌극한 보내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됐나? 한 번 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게. F, F, X. 됐지? 네. 근데 여러분들 FX 처음에 다시 속함수는 내고 치자. X 0 플러스로 보내. 오케이? 0 플러스로 보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네. 플러스. 즉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 알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F 마이너스 1 플러스라는 건 이거 얘기하는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 똑같은 거라고 지금. 그쵸? 마이너스 1로의 우극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우극한 얼마? 1이요. 1. 문제는 또 뭐하래? 둘이 더하래. 정답 4번이네 그럼. 1. 많이 어려웠구나 너네. 얘들아, 또 이거 봅시다. 야, 이거 앞에 질문 하나 또 있지 않았나? 48번. 이거 보니까 생각났어. 48번도 보자. 뭐 두루두루 다 보면 되지.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값 보고 악!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얘는 절대값 중에서 최악체한이야. 2-x 풀어줘! 절대값 x가 1 이상이다! 무슨 말이야? x가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치. 또는 이거 얘기하는 거고. 맞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맞지? 여기의 함수는 뭐래 문제가? 4-x제곱. 됐죠? 이때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야 되는 거 맞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x라는 그래프 생각해봐. 직선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 없죠. 이 2차함수 생각해봐. 2차함수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어. 이 함수 자체만으로 보면은 절대 끊어져 있는 부분이 없다고 우리가 늘 그려왔듯이. 근데 언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경계면에서. 그치, 경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경계에서. 오케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 나와? 3. 마이너스 1 넣으면 3 나오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또 얼마 나와? 3 나오지. 근데 여기서 잠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거 오케이 괜찮거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거 사실상 안 되지. 하지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는다는 건 진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어떤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얘기하는 거야? 우극한. 우극한 얘기하는 거지. 우극한. 그러니까 얘를 그리면 이런 거 아니야? 원래는 뿔마 2에서 근을 가는 2차함수인데 얘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잘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자르는 거지. 이렇게 잘라내는 거지. 맞아? 그때 내가 방금 마이너스 1 넣어서 구한 3이라는 거는 이 빵꾸 위치 얘기하는 거라. 오케이? 또는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배웠기 때문에 얘들아 이만큼만 보는 거 맞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서 구한 3은 좌극한이야 우극한이야? 우극한 얘기하는 거지. 우극한.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온 우극한 얘기하는 거라. 어? 근데 얘가 마치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디서? 3에서 만나지.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끊기지 않고 딱 여기가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2차 함수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보이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러게. 여기다가 넣은 마이너스 1은 함수값도 되지만 뭐도 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좌극한 값도 되는 거야. 좌극한 값. 알겠어?
그러게 얘는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거다. 그러게 정답은 얼마야? 그래서 1이죠. 1. 왜냐면 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니까 즉 여기가 1,3이고 얘는 1,1 가다가 빵꾸 나서 1,1부터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라고. 그러게 fx란 그래프는 여기 노란색만 보면은 맞는 거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꼭 그래프를 그려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직선이나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끊어져 있는 것들이 없잖아. 그래서 주로 어디를? 경계 부분 살펴본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쵸? 물론 그래프도 한눈에 보이면 좋겠지. 그래프도 그려버릇 하는 게 좋긴 한데 어쨌건 1일 때 극한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됐니? 잠시만. 0보다 조금 0보다 조금 큰 우극한 값도 되는 거야. 밑에다가 사실상 0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렇죠. 하지만 0을 넣었다고 생각해도 되지. 근데 밑에는 물론 0 넣을 것도 없어. 어쨌거나 그래 9에는 그 마이너스 1이라는 값 있지. 그건 사실은 뭐지? 0이 0으로 가는? 좌극한. 그치 좌극한 얘기하는 거 맞죠? 그쵸? 그러게 여러분들 기억은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왜 틀린 거야 그럼? 좌극한 우극한인가? 그래 좌극한 우극한 다르니까 수렴할 수가 없어. 극한 값 없어야 돼. 기억땡.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니은부터가 핵심 아닌가? 니은? 야, 니은 딱 정신을 딱 차려야 된다고 니은을. 왜냐면 니은에서 이거 한 가지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리미트 이거 얘 하나 한번 보자. 삼성 들어서 어, 오케이 알았어요. F X인데 자 여러분들 FX 0으로 가는 좌극한 있지? 이거 먼저 계산하자고. 이거 오케이? fx는 0보다 작을 때 있지. 0보다 작을 때 항상 얼마야? 마이너스 1. 항상 마이너스 1이야. 0이라는 곳은 여기가 이제 x 0 얘기하는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y값이 마이너스 1. 그럼 여러분들 0으로 가는 좌극한을 보내면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 지금. 그럼 점점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 아니면 조금 작아? 아니면 정말 순수하고 작고 소중한? 진짜 마이너스 1이야. 진짜 마이너스 1이잖아. 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온 게 아니야. 아래에서 위로 온 것도 아니지. 쭉 마이너스 1이었던 상태 유지하면서 쭉 온 애잖아. 얜 진짜 마이너스 1이야. 뭔 소리? 이 값을 구할 때는 f-1이라는 함수값으로 완성시켜주면 돼. 맞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F 마이너스 1 하고 끝! 맞니? 맞아? 그럼 여러분들 다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어. 만약에 그럼 0으로 가는 좌극한 보내면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야? 조금 작은 거야? 조금 큰 거죠. 조금 큰 거지! 마이너스 1보다 말 그대로 위에 있잖아. 위에서 오는 거잖아. 위에서 이렇게 생겼으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거고 잘해주셔야 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F-1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F는 음수일 때 항상 마이너스 1 뱉으니까 니은 동그라미네. 그럼 니은은 맞는 말 맞아? 그럼 여러분들 디귿은 어때? 디귿? X가 2 플러스로 간다 맞아? 그럼 속함수 Fx 있지? 0으로 가긴 가는데 정확히 말하면 어디로 간 거야? 0 플러스 0 플러스 맞지? 0 플러스 0 플러스니까 또 한 번 위에다가 넣어야 돼? 아래다 넣어야 돼? 그럼 0 플러스니까 위에다 넣어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라. 지금 동그라미야. 알겠어? 여러분들 니한테 60번 런 좀 칠게.
너무 똑같은 거 계속 해가지고 이거 불이 좀 해라. 이거 정답 니은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도 뒤 60번이 니은인 줄 모르겠다. 나에게 꼭 연락 줘. 알겠어? 혼나는 건 아니고 모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해봐라. 그리고 우리 뭡니까 이거 61번 지난 시간에 살짝 핥아봤죠 우리.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가 나와요. 심지어 난이도 상이야 상. 하지만 상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것만 파악했으면 됐지. 사실상 미디엄수 적으면서 그래. 지금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 얘도 따지고 보면 합성함수지. F라는 함수 안에 유리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얘를 지금 T를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게 우리가 연습했던 게 이거였다고. 얘를 T 플러스 2분의 맞지? T 플러스 2 마이너스 3 하면 되죠. 얼마? 1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3 됐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래프 그릴 것도 없어. T 어디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지. 집중해야 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영향 안 받아. 그치? 여기 무한대 넣어봐 그냥. 얘들아 무한대에다가 이 더해봤자 여전히 뭐야? 맞아. 무한대죠? 엄청 큰 거.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는 지금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여기서 0으로 갈 때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주황색으로 네모친 얘는요 부호가 항상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지. 왜냐면 무한대도 양수, 2도 양수, 3도 양수니까. 쌤 무한대가 왜 양수예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게 있잖아. 음의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아이 그럼 얘가 지금 양수니까 뺐지? 그럼 뺀 것까지 이만큼은 음수가 되는 거 맞죠? 방금 너네가 이게 0으로 간다고 했거든. 0? 0으로 가긴 가는데 0으로 가긴 가는데 얘가 사실 0 플러스로 가는 거라. 오케이? 근데 얘를 뺐지?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1보다 조금 커? 조금 작아? 조금 작아야 되지. 1 마이너스 맞니? 이래서 0보다 조금 큰 애를 뺐으니까 1보다 좀 작은 거라고. 오케이? 그러게 이제 최종적으로 따라서 F 1 마이너스 F로 가는 그러니까 F 1로 가는 좌극한 구하셔야 된다고. 좌극한. 알겠어? 그럼 좌극한 구하면 얼마야? F 1로 가는 좌극한 얼마? 2죠 2. 근데 원래 앞에 얼마 곱해져 있어 이거? 리미트 있고 여기 얼마? 2 곱해져 있죠? 그럼 왼쪽에 있는 이만큼은 일단 얼마 나오고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지? 4 그쵸? 한 번 더 해볼까? 한 개 더 있잖아요 옆에. 또 뭐가 있냐? 얘만 따로 떼자. F T 마이너스 2 4T 플러스 1.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 표준형으로 바꿔줄 때 국물이 분모 싹 묶어줘가지고 맞죠? 뒤에 상수 얼마? 마팔 원래는 얼마? 1. 그럼 뒤에 얼마 필요? 9가 필요하다는 거. 그치? 정리 4 더하기 T-2분의 9. 그럼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되겠다. 또 T를 무한대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가 지금? T-2도 무한대로 커지는 거 맞죠 여러분들? 엄청 커질 거 아니야. 무한대로 보낸다는 게 엄청 큰 거 때려 넣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만큼은 0으로 가긴 가거든? 근데 0보다 조금 큰 애라고 얘가. 오케이? 즉 최종적으로 이게 얼마? 4 플러스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됐니? 그럼 F 4 플러스잖아. F 4 플러스면 서로 가는 우극한이거든? 얼마 나와? 1. 1 나오죠 1. 얘는 1이 나와요. 리미트는 C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게 얼마 나온다고? 1 나온다고. 1 됐어? 그래서 문제는 뭐하래? 걔를 갖다 빼래. 그럼 4 빼기 1이니까 정답 3이겠다. 됐니? 네. 왔다 와, 왔다 와. 저기 들어갔다 와. 저기. 그래. 마음이 아파. 우리 아가에게 힘을 줘, 얘들아. 아가 형 힘내. 어? 아.
풀 때 이거는 알아야 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얼마야? 무한대로 가정. 그 다음 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 이게 지금 이거든? 그쵸? 여기서 너네 함부로 이런 짓 하면 안 돼. 얘를 이 마이너스 이 리미트 안에 있는 거를 함부로 끄집어가지고 이항시키면 안 되고, 오케이? 두 번째.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오케이. 리미트를 두 개로 쪼개보자. 그 다음에 이항시켜보는 거야. 어? 이거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fx가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래! 리미트를 하나로 돼 있는 걸 두 개로 쪼갤 수 있으려면 수렴할 때만 가능한 거야. 수렴할 때만. 알겠어? 수렴할 때만 가능한 거야. 이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안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뭐 이를테면 이런 거를 예를 들어볼까? 리미트는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x-x제곱 이런 거. 이건 그래프로만 생각하면 돼. 일단은 아직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거 안 해. 얘 그래프 그림에 이렇게 위로 볼록 됐지? 무한대로 보낸다는 건 오른쪽으로 쭉 보내는 거죠. 오른쪽으로 쭉 보내면 얘 어디로 떨어져?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지. 근데 얘를 쪼갠다고 이렇게?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 야 그럼 얘는 뭐야? 무한대. 얘는 또 뭐야? 무한대. 그럼 얘는? 0. 마이너스 무한대.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 0. 그리고 얘들아 저 계산이 성립 안 했잖아. 무한대랑 빼면 0 되냐? 그리고 아니, 퉁! 무한대끼리 뺀데 퉁! 사라졌다 0! 이러면 이게 수학이 되겠냐? 실수가 아닌 거지. 그냥 그런 거 없어! 무한대로 갈 때도 속도가 중요한 거야. 그럼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왜 또 마이너스 무한대야? 어? 그리고 얘 또 이항시켜. 얘 또 이항시켜 이렇게. 싹 이항시켜 여기다가. 여기다가 없애고 더하기 해가지고 응?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이런 거 없다고! 이런 거 못한다고! 수렴할 때만 가능한 거라고! 수렴할 때만. 알겠어? 근데 하나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어. 이 문제 그러니까 다소 그러니까 야매로 풀잖아? 나오겠네요. 이렇게 풀어도 돼. 아니 왠지 알려줄 거야. 왜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는지. 근데 이거를 정말 되는 것처럼 믿고 모르고 풀면 안 돼. 알겠어? 은서야! 괜찮아? 아이고 피곤해. 아?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원래. 그리고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이 RPM. 뭐 그래 뭐 RPM도 마찬가지인데 미적분 가서도 나와요. 응? 자 방법이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가 있어. 잘 봐. 1번 이렇게 막 쪼개서 풀면 안 되고 원래 절대 안 되는 거야 수학적으로. 얘를요 hx로 치환을 합니다. 알겠죠? 치환을 해주시는 거예요. 치환. 자 그러면은 편의상 fx, gx 다 쓰기 좀 분필 단비 같아서 fx, g라고 좀 할게. 얘를 내가 지금 h로 치환을 했지. 됐니? 그럼 여러분들 f 있죠? f. f는 뭐인 걸 알아? g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낼 수는 있는 거야. 리미트 안에서 빵빵 쪼개면 수학적으로 틀린 거고 이렇게 해주면 괜찮다고. 말 그대로 이건 등식이잖아. 항등식. 됐어? 여기서 리미트 씌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 더하기 g 이건데 여기서 또 신나가지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가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지. 그쵸. 그럼 이걸 또 이러고 앉아있어. 또 2 더하기 으응! 방금 얘기했잖아. 둘 다 수렴해야 쪼갤 수 있는 거야. 둘 다. 네가 지금 2 더하기 이랬다는 건 이 안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 더하기 이러고 있었던 거라고. 네 머릿속에 이게 돼야 2 더하기 무한대 하면 또 똑같은 얘기 해야 되잖아 아까. 이거 안 된다고. 알겠어? 하지만 여기서 한 번에 이건 되지. 얘는 얘인데 원래 fx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며. 그럼 이렇게 그냥 믿으시라고. 됐어?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하나 있어.
생각해봐. H는 점점 2에 가까워지는 애지. H는 애초에 수렴했던 애야. 2에 가까워지는 애야. 근데 얘가 무슨 수로 발산했을까? 누구 때문에? G 때문에. 따라서 limit G가 발산하는 거? 어. GX가 무한대가 되는구나. 어? 근데 여기서 또 딴지를 걸어. 쌤, 그럼 아까 전에 얘가 무한대고 얘 넘기면 2 더하기 limit X가 무한대 GX인데 얘가 무한대? 무한대는 2 더하기 얘니까 얘가 무한대여야 되지 않냐. 야매로 푼 거야 이게. 이게 야매로 푼 거야. 운이 좋게 된 거라고. 수학적으로 다 틀린 식인데 그냥 운 좋게 모양이 맞은 거라고. 그래서 이게 되잖아요 되잖아요. 그냥 다 틀려와 그냥 가서. 어? 다 틀려와. 뭐 합답형으로도 이런 문제 많이 나와. 뭐 쪼개네 만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합답형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보한 거 괜찮아?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 해주시면 되냐면 뭐해? 문제가 뭐래?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 더하기 G EF 마이너스 3G 이러고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아까 우리가 F가 H 더하기 G인 거 알았잖아. 그래서 여기 F 대신에 다 뭐 집어넣어? H 플러스 H 더하기 G 집어넣는 거야. 됐지? 그럼 분자는 EG 더하기 H 얘는 마이너스 G 더하기 EH 됐죠? 근데 얘 리미트 다 어디로 보내 지금? 무한대로 가죠. X 무한대로 보내지? 그쵸? 무한대로 보냈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얘랑 얘랑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어디로 가는 애야? 무한대로 보내면? 2로 원래 2로 갔던 애고 그치? G라는 애는 무한대로 갔던 애지. 이걸 우리가 오늘 배울 건데 여러분들 얘도 지금 마이너스 다시 G가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G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얘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오잖아? 최고 차항이 있죠. 최고 차수가 제일 높은 친구로 나눠주는 건데 얘는 G가 지금 무한대로 가서 다 G로 나눠줄 거야. 분자 분모를 G로 나눠. G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로 나오면 뭐 나와? 무한대분에 적어놓을까요? G분의 EH 됐니? 그때 H는 2에 다가간다고 했고 G는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얘가 점점 어디로 가까워져? 0이래요. 0에 가까워지죠. 정답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면 돼. 알겠어? 아 물론 쌤 굳이 뭐 G가 무한대까지인 거 구하냐. 난 그냥 여기서 H도 넘겨갖고 F-H는 G라고 해서 원래 여기 있던 F랑 G에서 누구를? G 대신에 F 빼기 H 바로 넣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어? 쌤이 근데 G까지 구했던 이유는 이거를 아까처럼 이상하게 풀까봐 보여준 거라고. 알겠지?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이거 있지 이거. 얘 극한 그냥 보내버리면 얘 무한대 되고 얘도 결국 무한대로 가잖아.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푸냐면 이거 여기 리미트 있지? 리미트 이걸 씹어 그냥. 에이 몰라 이렇게 놓고 그냥 푼다고 그냥. 이거는 fx는 2 더하기 gx 이렇게. fx는 원래 얘 h로 놓고 넘겨서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 근데 결국 무한대로 보내면 얘 2로 가고 얘 무한대로 가니까 2 g 맞잖아. 그래서 그냥 이항만 시켜서 그냥 푼다고. 이렇게 hx 이런 거 안 하고. 근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다 틀린 풀인데 답만 예쁘게 나오는 거야. 그냥 이항 시켜서 풀어도 된다. 문제. 아 정말 고대입니다. 고대요.
필요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도 되고 영상 녹화 꼭 해줄 테니까 꼭 영상 나중에 보고 필기 많이 해놔 부탁 좀 할게 64번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그냥 곱해서 쓸게 마이너스 얼마야 이거 여기까지 맞죠? 그때 여러분들 문제가 리미트 이거 너네가 조금 보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짠! 됐죠? 얘들아 질문인데 지금 얘 있지 이거 여기서 리미트 x가 지금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fx 있지 이거 보고 얘에서 이 뺀 게 0이니까 이거 맞아 아니야? 가능하지 않아요? 원래 무턱대고 그냥 이항만 시키는 거 절대로 안 되죠 안 된다 근데 사실 지금 얘는 상관이 없지 왜 상관이 없어? 수렴한다고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얘가 0이 됐으니까 수렴하지 그쵸.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안 줘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에 2 얘는 상수함수 얘기하는 거잖아 2라는 건 항상 2인 친구 맞아? 그 x 무한대로 보내봤자 여전히 얼마? 2라고 상수함수 곱셈 극한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도 지금 수렴하는 거 맞죠? 다시 얘 수렴하지 0으로 얘 수렴하죠? 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들 수렴하는 친구들끼리는 더해도 뭐 한다? 수렴한다 더해도 수렴한다 즉 얘와 얘를 더해서 만든 누구도 얘도 수렴한다고 그 수렴값은 그리고 얘랑 얘를 더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니? 네 그래서 얘는 2로 가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했었던 거랑 비슷한데 여러분들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야매로 풀 수 있어 이 x제곱 뭐 하면 돼? 곱해서 여기다 사실 이 x제곱 넣어서 풀어도 답은 나와 답만 나온 거야 그냥 알겠어? 아 물론 실전에서 나도 이렇게 그냥 풀어 실전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푸시면 절대 안 되고 핵심은 원래 진짜 찌는 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저 모양을 만들어줘 모양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그래서 분자 분모를 누구로 나누면? x제곱으로 나누면 좋아 그럼 봐봐 얘 x제곱으로 나눴다 쳐 x제곱으로 나눴다 쳐 그럼 얘는 뭐가 돼? x분의 1 얘는? x분의 3이고 얘는? x제곱분의 1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이제 x 어디로 가니까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얘도 얘도 다 0으로 가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어디로 간다고 지금? 4로 가죠 그 2로 가니까 그치 이만큼이 2로 가니까 곱하기 2니까 4로 가고 얘 2로 가고 얘 5로 가고 10 맞아? 어 그럼 결국에는 뭐 10으로 가니까 얼마냐? 2분의 5점이야? 맞지? 7번도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 중에 일부 들어있는 건데 그냥 미리 배웠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봐요 67번 얘들아 우리 잘하고 있지 지금? 잘 돼가고 있다 또 설마 수학 원 걱정돼 벌써? 수학조가 좀 어려우니까 수학 원이 조금 간질간질하니? 방학 때 수학은 엄청 해야지 아 그리고 오늘 안 온 학생들 이거 어떡하냐 오늘 그 특강 교재 받아왔어야 되는데 뭐요? 특강 교재 그 스마트폰이요? 네 문제 미리 푸셔야 될 텐데 우리 1월 10일 어? 야 우리 화요일이 아니야 야, 수요일이 아니야 금요일이 아니야? 수요일 아니에요? 야 학생 둘 중에 하나가 헷갈려 수요일 11시 40분부터 1시 10분 수요일이죠 수요일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보충 있고 맞나? 네 오케이 좋아 얘들아 얘 봐 얘고 리미트 x가 지금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f 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상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막 암산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느끼는 치원. 어 맞아요. 치환해 주는 거예요. 치환. 알겠어? 뭘 치환하냐면 얘들아 봐봐. 얘랑 얘 봤을 때 사실상 얘 인수분해 해주면 이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건데 혹시 여기서 얘랑 얘가 지금 같다는 거 동의하니? 그쵸. 뭐 때문에 그렇지? 얘 x가 어디로 가죠? 0으로 0으로 가주고 있고 얘 x가 어디로 가주든 말이야 1로 가주든 말하면 둘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줘야 돼. x-1을 t라고 치환을 해. 오케이? 그러면은 x는 t 플러스 1이죠. 그치? 그래서 x가 0으로 가잖아? 그럼 t는 어디로 가? 1-1 야 지금 x-1 t로 치환하고 있요. 아 여기서 X가 내가 X가 질문을 X가 잘못했어. 질문을 잘못한 거야 이 녀석들. 어디 낚이고 있어. X 1로 보내야지. 다른 문제도 보냈잖아. 어? X를 1로 보내면 X 1로 보내면 T가 어디로 가네. 0으로 가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T가 0으로 가지. 리미트 한 번 더 이거만 따로 쓸게. X-1을 T로 치환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리미트 t가 어디로 가는? 0으로 가는 t분의 f? t 이렇게 맞지? 그러게 보통 어떤 느낌으로 얘를 치냐면은 x-1을 t로 치환하지. 그 다음에 이 1 있지? 얘 여기로 이항시켜. 그럼 x-1이 어디로 가는? 이런 거니까 그때 얘가 t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해. 이렇게 내가 안 하던 걸 해가지고 헷갈린 거야 이 녀석들아. 내가 바보가 아니라 어? 안 하던 걸 하니까 됐지.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간다 지금? 1로 가고 있는 중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만큼이 어디로 간다고 지금? 1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1이고 얘는 어디로 가? 얘는? 3으로 가죠. 3으로 가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정답 얼마? 3분의 1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사실상 이것도 진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계산했잖아. 1 곱하기 3분의 1 얘가 얘로 갈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f x-1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분의 1 해서 얘가 1 곱하기 3분의 1에서 3분의 1 된 거라. 오케이?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쪼개서 푸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얘는 왜 그냥 계산했는데? 얘는 원래 다 쪼개줘야 된다고 원래는. 다 쪼개줄 수가 있는 거라고. 하지만 수렴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입만 해서 푼다. 얘 1로 가고 얘 1로 가고 얘 3분의 1로 가니까 곱해서 그냥 3분의 1하고 많은 거라고. 알겠어? 이거 누가 불렀다 다시 불러줄 수 있니? 끊었다 끊어서 개념은 따로 잘라줘.